이게 여기 나와서 이렇게 공부할 때는 시간도 휙휙 가요. 그냥 별로 뭐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리고 지금 벌써 첫 시간 때한 거는 많이 까먹은 거예요. 기억은 없다고요,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봐줘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이 유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틀을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책을 한번 봐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배운 거 기억이 나고,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선생님 물어보면 뭐 대답할 수 있고 그렇죠. 간평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평을 들어가게 되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거기서 다시 반복이 돼요. 특히 경제나 뭐 이런 논리 있죠. 우리 앞에서 이런 거 했었죠라고 얘기하면은 다못 들은 체예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는 생각만 해요. 왜? 용어가 앞에서 배운 거고 단절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합격은 다 해야 된다면서요. 에? 아니 근데 무슨 근거로 그 강한 자신감을? 에? 에? 아, 일단 박과장반은 된다고 지금 믿고 있나요? 강하게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나요? 그래요? 외조도 잘해 주나요? 아, 외조는 잘안 해주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자, 여기 마케팅이라고 있는데요. 부동산 공급자들이 부동산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이게 경제학의 그 일부의 마케팅이 있었는데 분리시킨 내용이라고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린 경우고요. 여기서 보시면 부동산 마케팅의 대상이 있죠. 예. 물적인 부동산이 있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있죠. 뭐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은 걔들도 다 마케팅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중개 서비스 있죠. 예. 부동산 서비스. 얘도 마케팅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중개업자들도 다 광고해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개사 강의하는 분들 중에 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여쭤보게 되면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법률적인 논리보다 마케팅하고 경영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증권이 있죠. 증권도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다 마케팅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있고. 근데 이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를 잘 분석해야 되냐면 이거를 잘 분석해야 돼요. 환경을. 그래서 거시 환경하고 무슨 환경? 예, 미시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거시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는 어떤 이제 마케팅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생각, 대비하지 않으면은 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잘 구별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 여기서는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될게 455페이지 가면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죠. 예, 거기다 별표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마케팅의 출제가 95% 이상이 여기서 나왔어요. 전략에서. 그래서 이 마케팅 전략을 가면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이 있는데, 여기서도 여기 있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요. 이건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이건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은요. 수요자하고 공급자 있죠. 예, 공급자 간에 지속적인 상호 관계 있죠. 예. 여기에 초점을 둔게 관계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장 간단한 게그458페이지 가시면 거기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죠. 예.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있죠. 예, 이거를 소비자하고 지속적인 뭐를 맺어서 관계를 맺어서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기본적인 브랜드가 그 레미땡이라는 애가 있고요. 자땡이라는 애가 있고 프로땡땡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 촬영하니까 뭐 실명은 다 밝힐 수는 없고 그냥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할때 이런 거 있잖아요. 편안함, 행복함, 뭐 이런 것 있죠. 따스함.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브랜드를 선택을 할때 자사 브랜드를 선택하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브랜드의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죠? 우리나라 아마 10대 그룹에 브랜드 이미지 있죠? 그게 코카콜라 이미지에도 못 미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게 뭐냐면 S라는 그룹이에요. 근데 그 그룹명이라고요. 제품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SS 이렇게 탁 나온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브랜드에 대한 가치 있죠. 근데 그거는 아마 2000년대 초반인가요? 지금 그 와병 중인 그전그 회장 있죠. 그 양반이 그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그때 역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그 그룹을 통솔하는 사람이 입체 있으면은 흐름을 이제 볼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둔 마케팅 전략이 뭐다? 관계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업들도요, 그 자사 브랜드가 한문의 형식으로 돼 있어서 고객들이 인식하기 힘들다고 그 브랜드명을 바꾼 기업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소비자들에게 좀더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이 있죠. 이거는 수요자의 개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요. 아이다의 원리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은 450그 8필 상단에 가면은 부동산 판매 원리라고 해서 아이다의 원리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활용하는 기법이에요. 소비자의 개성은 다양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이고 그 주변 이웃과의 관계를 중시해요. 그러니까는 옆집이 차를 바꾸면 나도 그 레벨로 바꿔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획일적 마케팅이 가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뭐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배우가 빨간색 립스틱 칠하면 그 다음날 다 빨간색으로 도배가 되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그 여자 갑자기 찢어진 청바지 입고 나오면 갑자기 멀쩡한 청바지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개성화된 거예요. 뭐가 개성화되냐면 이번에 그 저기 모바일 폰 있죠? 신상품 나온 게그 브랜드가 어떻게 되죠? 그게 만약에 Z라고 하는 브랜드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모바일 폰이에요. 핸드폰. 나오면 얘가 출시가 됐을 때 자,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틀려요. 이게 출시가 됐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디자인을 보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기능을 보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가격을 보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이번에 왜폰 중에 보면은 이 구부러지는 폰도 있죠. 예. 네. 근데 선호도가 틀려요. 좀 젊은 세대는 별로라고 그래요. 그게. 그리고 나왔을 때좀 젊은 세대는 이걸 중시한다고 그래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기능이 좋거나 뭐가 되거나 아니 뭐 별로 저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옛날에도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메이드 인 USA 있죠. USA. 걔네는 투박하고 예, 수명은 오래 간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메이드 인 재팬 그러면은 디자인이 깔끔하고 세련되고 뭐 이런 이미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바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제품을 공급했을 때 수요자가 어느 쪽에 관심을 갖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출시되어 있는 이 코카콜라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요. 근데 외국을 나가게 되면 종류가 무진장이 다양해요. 그 종류가.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브랜드 있죠. 체질에 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의 부분이 그 상당히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 부분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조금씩 이제 변화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게.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품을 기획을 해서 공급했을 때 소비자의 가장 만족감이라든가 아니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근데 그런 데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전세 있잖아요. 전세가 도통 한 2년 계약이죠.
네, 9개월 살아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전세 물건인데 광고가 그렇게 뜨는 거예요. 9개월 살아보고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9개월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9개월 치에 대한 월세 있죠. 월세하고 감가상각비 공제하고 보증금에서 그렇다고 그냥 그 공짜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치금은 있겠죠. 예치금은 있는데 전세 보증금보다는 싸겠죠. 그게 들어와서 한 9개월 살아봤는데 괜찮다 싶으면은 정식으로 계약을 전환해서 간다는 얘기고 아니면 이렇게 간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요즘 전세 구하기 어렵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주게 되면 일단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문구에 관심 있고 전화를 해서 물어라도 볼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뭐를 원하는지를 알아서 공략하는 게 이게 고객점이면 마케팅 전략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정서가 이 중개업소를 통해서 입주했잖아요. 나올 때도 여기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대부분. 인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단골에 대한 그게 되게 강해요. 그러면 나중에 단골에 대해서 또 바라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단골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신경을 좀 써줘야 되고 뭐라도 하나 더 주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그게 그 관계가 유지가 돼요. 그게.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 시장점의 마케팅 전략 있죠. 요거는 누구 입장에서? 예. 요거는 공급자가 무슨 시장을, 예,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표적 시장을 선점할 때, 예, 쓸수 있는 게 시장점의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쓸때 쓰는 전략이 SP 전략이라는 게 있고요. 4P 믹스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SP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 S라는 게 마켓 세그멘테이션 그래가지고 시장을 세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T가 타겟팅이라고 그래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P가 포지셔닝이라고 그래서 차별화를 도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먼저 수립이 되고 세부 계획으로 4P 믹스 전략이 들어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프로덕트라고 있어요. 이게 제품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 그래서 이게 가격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 그래가지고 이게 유통 경로 전략이에요. 부동산 쪽에서의 유통 경로 전략은요. 분양 대행업자를 활용하거나 중개업소 활용하는 게 유통 경로 전략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이라고 있어요. 이게 판매 촉진 전략이에요. 근데 요 판촉 안에 가게 되면요. 광고라는 것도 있고요. 홍보라는 것도 있고, 인적 판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품 제공이 있죠. 예, 요렇게 나눠줄 때, 이거 영문도 내요. 영문도. 영문을 내기는 내는데, 영문으로 요즘은 답을 유도하진 않아요. 예전에 여기 있는, 얘가 프로모션이죠. 여기 보면은 얘가 포지셔닝이라고요. 이걸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바꿔서 내가지고 항의가 빗발친 거예요. 니들은 영어 많이 알아서 좋겠다. 뭐 이래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지문으로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그게 답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영문이 나오면 일단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괜히 거기서 시간 뺏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른 지문에서 활용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그 내용에 보시게 되면 이 시장 세분화라고 이렇게 해놨죠? 거기 그 455페이지에. 거기 가면은 이 이질적인 전체 시장을요, 동질적인 몇 개의 세분 시장으로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 뒷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한다고 해놨죠? 그 인구 경제학적 특성이 뭐냐면, 시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연령대가 70대, 뭐 30대, 20대, 50대, 10대, 40대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이 안에서도 소득 수준이 어떻게 돼요? 상상, 중중, 하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고요. 이거를 인구 경제학적 특성이라는 얘기는 연령대별로.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있죠. 이걸 세분하는 거예요. 그럼 연령대 하게 되면 10대서부터 일목요연하게 배열이 되겠죠. 소득도 상중하 이렇게 배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배열을 해놓고 그 중에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는 걸 표적시장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을 공략할 때는 뭔가 기존 제품하고는 차별화가 있어야겠죠. 지난번에 제가 이거 얘기해드린 것 같은데 이 브랜드 아시죠? 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양문형 냉장고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거를 S라는 이 회사에서 이걸 처음 기획을 해서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럼 공급을 할 때 이 중에 주 타겟층이 연령대는 어디가 되겠어요? 이게 최초의 양문형 냉장고니까 그 당시 공급할 때 몇백만 원 했을 거라고요. 그럼 가격대가 비싸잖아요. 그럼 20대나 30대에서는 이걸 소비하기 힘들어요. 그럼 최소한 40대 이상 있죠. 소수성도 상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가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차별화는 뭐냐면 그 당시 국산 그 냉장고는 다 단문형이었어요. 얘 하나만 양문형이었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 이 상품이 출시가 될 때 얘네는 광고할 때도 광고 모델을 그 외국 모델 있죠. 예, 드레스 코드 입혀가지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만 강조했지 S라는 브랜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 제품 설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존의 수입산하고 가장 큰 차이가 어디다 뒀겠어요? 수입산 양문 냉장고하고 얘하고의 차이점이. 일단 얘는 김치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예, 수입산은 그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왜 빌트인 제품 얘기하죠. 예, 그중에 유일하게 국산이 김치냉장고예요. 외국에는 안 만드니까. 이제 그런 설계를 이제 해놓은 거죠. 가격대는 아무래도 수입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겠죠. 그러면 얘를 유통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대리점에는 안 까는 거예요. 대리점에 깔면은 국산의 이미지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점에 안 깔고 어디다 까냐면 백화점이 있죠. 백화점에 가면 여기 수입 가전이 있고 여기 국내 가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경계가 있다고요. 여기다 붙인다고 이렇게. 얘네 있을 때 이렇게. 그러면 얼핏 가서 보면 양문형, 양문형은 이제 수입산밖에 없으니까 하나의 전략인 거죠. 근데 열어봤더니 공간도 꽤 괜찮고 가격도 보니까 얘보다는 좀 싸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식의 전략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판촉할 때 보면 판촉물 이런 거 줄 거 아니에요. 주더라도 싼 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영국산 무슨 뭐 본 뭐 땡땡땡 뭐 이런 걸 이렇게 해서 딱 세트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에 대한 기획을 하게 되면 세부적인 전략까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돼 있을 때 공급자가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표적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즉석밥 갖고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 기획하는 기업에서는 뭐를 기준으로 공급했냐면 즉석밥은 우리나라 가정에 그 전자레인지 있죠. 전자레인지의 보급이 끝난 시점에서 기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야지 가정에서 쉽게 소비할 수 있다고. 걔네가 그 다음에 2차로 기획한 게 뭐냐면 모든 가정에 오븐 아시죠? 오븐의 공급이 다 끝나는 시점에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오븐에 돌려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틀림없이 뭔가 진화된 물건이 하나 또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선점을 하고 공략하기 시작할 거라고 해요. 그죠? 요즘은 아마 일부 그렇게 출시됐던 것도 있는데요. 한 25평형이죠. 평형으로 따지면. 출입구가 두 개예요. 두 개고 이 안에 공간이 있죠. 예, 공간이 잘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노부부가 사는 거예요. 노부부가 거주하고 이 공간은 세를 주는 거예요. 세를. 예, 25평이 자르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 예를 들어서 13평이나 15평 정도 쓰고 여기다가 한 10평 정도 배정해서 쓰게 되면 여기서 거주하면서 무슨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임대 수익을. 그러니까는 이런 수요도 틀림없이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 있죠. 보증금을 안 받고 월세만 주는 개념이면 이 주택이 주택연금에도 대상이 돼요. 이게 조건이 그거니까 보증금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여러 가지 활용한다는 면에서 그런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상은 주로 누가 되겠어요? 60대 이상, 그렇죠. 60대 이상의, 지금 이제 55세까지니까 55세 이상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제품의 설계부터 그렇게. 가격도 일반적인 것보다는, 왜냐면 이건 꼭 필요한 사람만 분양 신청이 들어갈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개업소나 이거 통하면은 뭐 쉽게 유통이 될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고. 이게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중개업을 하실 때도 영업적인 부분보다는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그죠? 매출이 발생하는 게 되게 커요. 그리고 입소문 나는 것도 되게 커요. 중개업자도 노이즈 마케팅 필요해요. 저기 중개업소에 가면은 전세 물건 맡기면 무조건 빼준다고 그래. 그러면 글로 다 몰려요. 어느 도시에 가면은 그게 전문으로 그것만 하는 중개업소가 있어요. 그 집은 무진장에 바쁜 거야. 일감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진짜 공부는 합격한 다음에 열심히 해줘야 돼요. 여기는 몇 점 맞는 공부하는 거예요? 60점.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그죠? 조금만 더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부동산 광고라고 있죠? 근데 광고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마케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광고라는 게. 그래서 광고를 기준으로는 특별하게 나온 건 없고요. 거기 459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 광고의 유형에서 보면 신문 광고에 안내 광고하고 전시 광고 있죠? 안내 광고, 요즘 신문 잘 안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나올 일이 크게 없어요. 없는데. 신문에 이렇게 면을 보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안내라고 해놨어요. 여기는 구인, 구직, 부동산 이렇게 해서 칸이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건 대부분 약어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증금, 권리금 합쳐서 1억. 이렇게 약어로. 칸이 작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안내 광고라고 그래요. 근데 밑에 가면은 이걸 이제 5단 통광고라고 그래요. 이걸 전시 광고라고 그래요. 주로 분양하거나 이럴 때 광고할 때 있죠. 사진 들어가 있고 뭐 역 표시돼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는 넓기 때문에 아이다의 원리를 활용해서 이 광고 전략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안내 광고하고 무슨 광고? 전시 광고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이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해서 DM 광고 아시죠? 이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살포할 수 있는 경우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양가로 6번에 노벨티 광고라고 있죠. 여기. 그 노벨티 광고라는 게요. 여러분들이 왜 길 가다 보면은 샘플 주는 것도 있죠. 예, 라이터 같은 거 주거나 화장품 샘플 주고 이게 다 노벨티 광고예요. 중개업자분들도 개업하면은 이 광고를 해요. 대표적으로 수건 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수건은 별 반향이 없어요. 중개업소 이 무슨 무슨 종이중개사 이렇게 찍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걔들은 대부분 집에서 상시적으로 쓰지는 않고 예, 그래서 밑에 있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건 필요한 사람 뭐 누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냥 그거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를 나중에 기획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점두 광고 아시죠? 왜 마트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막 붙어 있잖아요. 무슨 상품 원 플러스 원이다 막 붙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아 이번에 이걸 원 플러스 원을 하네. 얘를 오늘 사야겠네. 이렇게 유도를 하는 광고예요. 팝 광고라는 게. 그죠? 근데 요즘은 무슨 광고 많이 하냐면 인터넷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터넷 광고도 비싸요. 그 배너 광고가 보통 그게 그 비싼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상에다 그 허위맵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유념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에 보면은 이 광고 효과의 고려라고 해서 애드믹스라고 해놨죠. 이건 광고비 효과 지수를 산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광고 효과가 제일 좋은 거는 TV 광고하고요. 라디오 광고 이런 게 좋아요. 근데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업 초기에는 빨리 많이 알려야 되니까 이 광고를 할 수 있지만 조금 지내서 어느 정도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다 인식이 되어 있으면은 굳이 이 광고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팜플렛이라든가 다른 광고로 대체할 수 있어도 광고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측정을 해서 한계용 균등에 대한 법칙의 사고가 반영이 된 게 애드믹스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오래전에 단답형으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여기까지 정리하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간평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 한번 하고요.
이게 한번 정도는 지난 말씀이었지만 정독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 내용을 가만히 나중에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별표해 드린 것도 있죠. 예? 별표해 드린 게뭐 100개가 넘어가면 이러진 않아요. 예? 많지 않아요. 그거. 그것만 조금 몇 번, 몇 가지만 잘 해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한주잘 보내시고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